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경민 대표입니다. 저는 뭐 CBMC에 2006년도에 테헤란로 Y 삼정 호텔에서 모였을 때 그때 처음 CBMC를 만난 것 같습니다. 사실은 CBMC는 제가 이랜드그룹에서 대리 시절에 교관 할때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 아침 일찍 가봤는데 신입사원 교육 때문에 이 아침에 켄싱턴 호텔 15층, 16층에서 CBMC 지회 모임이 3개가 동시에 진행되더라고요. 그 진행되는 걸 보면서 CBMC를 처음에 좀본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돼서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은 이제 줌으로 미팅을 하기 때문에요.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제 말씀이 잘 들리시면 목소리 조금 작습니다라는 피드백이 있는데 아마 좀 기술팀에서 조율을 할 거고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아마 좋아질 겁니다. 자, 제 말씀이 잘 들리시면 손을 이렇게 한번 흔들어서 좀 환영해 보시죠. 네, 반갑습니다. 아, 제가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인터랙션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나의 상태는 평상시에 나의 상태보다 좀 좋다. 그럼 머리 위에다 이렇게 손을 올려 보시고요. 평상시랑 비슷하다. 나는 평정심이다. 그럼 코 밑에다 해 보시고, 아, 나 오늘 상태 안 좋다. 그러면 이제 턱 밑으로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머리 보통 안 좋다. 안 올리시면 제가 개별적으로 여쭤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저는 머리 위로 올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만날 게 반가우니까. 네, 대부분은 뭐 기대감에 의해서 머리 위로 올리시고 네, 코 밑으로 계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인터랙션 시도해 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는요, 앞쪽에 1시간은 제가 스토리텔링을 해 드릴 거고, 뒤쪽에 30분은 질의응답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줌으로 질의응답할 때 음성으로 질의응답하는 경우도 괜찮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는요, 이렇게 채팅으로, 텍스트로 질문하는 경우가 많고, 이게 더 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 중에라도 궁금한 게 있으면, 혹은 반론을 제기하셔도 좋고요. 궁금한 게 있으면 이렇게 질의응답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바일이신 분은 손가락을 좀 움직여 보시고, PC다 그러면 이렇게 하셔가지고 하시되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어제부터 CBMC 한국 대회에 참여 중입니다. 참여하는 과정에서 가장 나에게 인상 깊었던 메시지 하나. 어제 뭐 여러 간증도 있었고, 뭐 소개도 있었고요. 뭐 조정 목사님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나에게 인상 깊었던 문장 하나를 지금 텍스트에다가 올려주시고요. 올리신 분 중에서 제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게 있는데 똑같으신 분에게 저에게 오늘 쿠폰을 5장 쓸수 있는 권리를 주시더라고요. 제가 한 장을 그분에게 먼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올려주시죠. 자, 손가락을 지금 움직일 시간입니다. 네, 양화진의 김효연 대표님, 제가 오늘 통칭 대표님이라고 하겠습니다. 목양 CEO, 네, 목양 CEO, 장신구를 벗어라, 네, 서동현 대표님. 자, 여러분이 작성하신 것이 어느 정도 저에게 인터랙션 되는지 보는 시간이니까요. 간단하게라도 문장 하나, 키워드 하나라도 한번 적어보시면 됩니다. 자, 양경삼 153 지회, 신앙인은 보이지 않는 가치를 이상에 증거하는 사람이다. 아, 너무 좋습니다. 송파 지회 나상남 대표님, 임채종 대표님 간증 은혜와 도전이 되죠. 우리 성경이를 위해서 기도했던 거, 뭐 한국 대회 때도 우리 기도했었습니다. 네, 자, 또 해보시죠. 한번 텍스트를 한번 올려보십시오. 조금만 돼가지고 시간을 갖고 인터랙션 되는지 확인하고 제가 오늘 스토리텔링 넘어가겠습니다. 네. 암세포는 끝없이 성장한다. 대표는 성숙으로 넘어가야 한다. 네, 그렇습니다. 바람직한 방향이죠. 생명은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방향성이 있을 때 우리가 성숙이라고 표현하죠.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몇 분만 더 하는 거. 네, 너는 나를 아느냐? 나는 너를 모른다. 네, 성찰이 깊으시군요. 네, 김기택 대표님. 예수님을 만난 것은 마치 태양을 본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촛불을 보고 그 빛이 밝다고 할수 있겠습니까? 수지중앙의 조민율 대표님. 네, 임채영 대표님 간증, 소통과 실천하는 신앙. 네, 좋습니다. 자, 어느 정도 조금 텍스트 시도하실 분들은 어느 정도 좀 시도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자, 예, 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렇죠, 이 말씀 나와야죠. 김진우 대표님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손 한번 들어주세요. 아, 예, 마스크 쓰고 계시네요. 사무실이죠, 거기가. 네, 좋습니다. 저 마음속에는요, 주제 성구인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요거 사실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네, 마침 마무리하기 직전에 김진우 대표님이 테헤란로 와이. 공교롭게도 저랑 같은 집이네요. 네, 몰랐어요.
자, 김수진 대표님에게 저에게 주어진 다섯 장의 쿠폰 중에서 첫 번째 쿠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럴 때는 박수 쳐 주시는 겁니다. 소리는 안 들리지만 네, 모양은 보이니까. 네, 좋습니다. 줌으로 할때 저는 사실은 강의를 많이 하는 사람으로서 줌으로 할때 유익한 점이 있습니다. 그첫 번째는요.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내가 약간 익명성으로 질문과 강사에게 반론을 언제든지 할수 있다는 거잘 활용하십시오. 두 번째, 우리가 동일한 공간에 모여 있으면 주변 사람들 이렇게 내 뒤통수도 보이고 뭐 여러 가지가 보이잖아요. 그런데 줌으로 하면요. 콘텐츠 자체에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오히려 유익한 점이 있기 때문에요. 오늘 1시간 반 정도 저랑 할때 오늘의 주제, 예수님이 목표 관리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의 리더십을 따르고 있는 우리 CBMC 경영자는 목표 관리 너무나 어렵잖아요. 너무나 어렵습니다. 잘안 되는 경우가 더 많고.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적인 목표 관리가 될수 있을까? 아무래도 내가 직원들 좀 드라이브 걸고 쪼고 막 이야기하면 왠지 좀 예수님의 성품을 닮지 않은 조급한 경영자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 그렇다고 해서 가만 내버려 두자니 아 그건 좀 게으른 경영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급함과 게으름 사이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것이 우리가 늘 고민하는 영역이잖아요. 오늘의 주제는 특별히 목표 관리 측면에서 예수님이 우리 기업의 CEO시라면 어떻게 목표 관리하셨을까? 조급하지 않으셨겠죠. 그렇다고 해서 게으름으로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다운 목표 관리가 될수 있을까? 약간의 상상력을 가지고 오늘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뭐 신학적인 근거가 어떻게 되냐? 뭐 저는 학자가 아니라 현장을 뛰는 사람이라서 너무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시면 저도 잘 몰라요. 근데 현장에 경험을 해보니까 대략적으로 이런 방향을 한번 해보십시다라는 격려의 말씀으로 오늘 강의에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목을 한번 여러분 계신 자리에서요. 저랑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방식으로 목표 관리하기. 에자일과 OKR. 사실은 제가 이 강의는요. 일반적으로 가면 예수님 방식으로 하기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에자일과 OKR. 민첩하고 목표 관리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저는 이런 일 하고 있습니다. 가인즈 컨설팅 그룹에서 대표를 맡고 있고요. 저희 회사의 어떤 슬로건은 비즈니스 이즈 러브입니다. 비즈니스는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1000명의 경영자를 통해서 비즈니스 생태계를 바꿔 가자. 이런 일 하고 있습니다. 회사 이름이 가인즈인데 이게 뭐 처음 들어본 말이다. 그런데 뭐 사실은 이 이랜드 그룹의 박성수 회장님이 가치 경영, 인재 경영, 그리고 지식 경영을 이야기하면서 이세 가지가 이랜드 경영 30년의 노하우다라고 말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변화가 있었지만 그걸 제가 잘 테이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첫 글자를 따서 가인지 경영이라고 했고 이거 뭐 제가 한 19년째 얘기하니까 위키 백과사전에도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밀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걸 기본으로 해서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가인지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서 컨설팅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도 온라인 영상관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오픈하고 있고요. 한 달에 한번 필독서도 보내주고요. 사례뉴스라는 뉴스 채널도 만들어서 우리가 비즈니스는 사랑이다를 확산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제 소개는 이 정도 하죠. 자, 첫 번째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요. 기업을 통해서 이웃을 섬기는 비즈니스 원리. CBMC 경영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아니, 교회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직장 일은 생계를 위한 수단이고 이거 좀 뛰어넘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CBMC 경영자잖아요. 나의 일터가 곧 예배의 처소이자 섬김의 초소이자 사랑의 실천의 공간이자 전도의 공간이다라는 믿음 속에서 모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미션이 비즈니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게 하자. 이거 뭐 영구불변한 우리의 미션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CBMC 경영자는 어떤 믿음이 있는 거냐면 사실은 일과 영성에서 가져온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총명한 목수를 대하는 걸 보면 보통 취하도록 술 먹지 말고 여유 시간에 망나니즈를 하지 말고 주일마다 예배 출석해라. 이런 이야기가 교회가 하는 이야기였다면 그렇지 않다. 교회가 해줘야 될 얘기는 따로 있다. 신앙을 쫓아 살려면 무엇보다도 훌륭한 테이블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 이건 뭐 도로시 세이어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C.S. 루이스랑 같이 활동했던 영국의 굉장히 훌륭한 신학자 중에 한명 이런 이야기를 이미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터는 뭐 이거 기본 과목 아닙니까? CBMC 경영자에. 우리의 일터는 하나님이 지으신 원재료를 가지고 인류가 번성하고 윤택해지는 방식으로 재배열하는 겁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에 나온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의 그 사명을 따라서 비즈니스를 개발하고 사람들을 동참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인 고객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일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은 일을 노동, 즉 생계의 수단, 고통의 과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일을 자체는 기쁨이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직원들도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CBMC 경영자가 다른 일반 경영자와 다른 점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일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기쁨이 되게 할수 있을 것인가? 이 고민을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하는 거잖아요. 지회에 모여서도 어떻게 하면 나의 일터가 직원들이 즐거운 일터가 되게 할수 있을까? 나의 일터가 직원들이 서로 사랑으로 일하는 일터가 되게 할수 있을까? 나의 고객이 우리의 서비스와 상품을 보면서 사랑을 느끼게 할수 있을까? 이런 고민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런 고민을 우리만 한게 아니라 피터 드러커 너무나는 유명한 경영의 구루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이미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이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당신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바로 그 사업을 통해서 하는 것이다.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경영자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덕목이 있다면 바로 그 인테그리티, 진정성이다. 즉 사랑의 마음이라고 했죠. 미국에서만 이런 이야기 한게 아니라 유럽의 경영의 구루인 게리 해머리라고 뭐 경영의 미래를 이야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더 대놓고 이야기해요. 이 엔더먼트 매니지먼트라는 표현에서 엔더먼트, 사랑이 결국 시장에서도 승리한다. 고객과 직원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기업만이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다. 그러면서 이 엔더먼트라는 단어를 뭐로 정의했냐면 사랑이란 타인의 발전을 위해서 사심없이 도와주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이 사람들은 개인 단위에서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피터 드러커나 게리 해머는 다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러나 경영학에서는 일반 경영학 이론을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굳이 이야기하지 않는 일반 경영학자라 하더라도 일을 할 때에 고객에 대한 사랑, 직원에 대한 사랑, 사회에 대한 사랑의 교집합이 이루었을 때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할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 이야기로 다시 넘어가 보죠. 그러면 예수님은 이런 사랑으로 예수님의 3년간, 농담이니까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창업 3년 하셨잖아요. 스타트업 3년 하시고 자진 폐업하시고 이렇게 철수하셨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의 목표 관리 방식은 어떠했을까? 사람들이 요즘 이해해 보니까 그것을 에자일과 OKR 방식이라고 하죠. 에자일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기민하다, 민첩하다, 실행하면서 움직인다 이런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임파워링 하신 장면이 뭐 누가복음에 나오고 마가복음에 나오죠. 제자들을 이렇게 일을 시켰어요. 일을 줬습니다.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에자일 방식과 반대 말을 우리가 워터풀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물이 위에서 한번 떨어지면 다시 돌아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방식이죠. 에자일은 이렇게 돌아가는 방식이에요. 실행해보고 피드백하고 다시 계획하는 방식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본질에 집중하고 최대한 빨리 현장에 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위임을 하려고 그러면 팀장들이 일을 시킬 만합니까? 시킬 만하지 않습니까? 위임하고 싶지만, 팀장의 역량과 자질이 위임할 만한 정도로 실력이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위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실력의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아, 다 위임하고 싶죠. 근데 안 돼요. 그런데 제 질문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봤을 때 답답함과 여러분이 직원을 봤을 때 답답함 중에 어떤 게더 클까요? 또 우리가 고객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서 직원에게 넘기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죠. 이 마음과 예수님이 당시에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서 제자들에게 야, 니들이 한번 가서 전도해봐. 어떤 게더 도전적일까요? 자명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너무나도 과감하게 너무너무나 부족한 제자들을 시켜서 야, 너네들이 가서 해봐. 그리고 갔다 와서 나한테 말해. 일단 가. 그리고 거기 가서 축복하고 축복하면 거기 있고 아니면 다른 마을로 가. 네, 이런 거 우리는 에자일 방식으로 부릅니다. 예수님만 그랬을 뿐 아니라 사도들도 그랬습니다. 사도들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식.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식. 신규 사업하는 방식이잖아요. 기존 사업에서 신규 사업으로 확장하는 방식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베드로에게 나타나고 사울에게 바울에게 나타나고 이런 방식이 어떤 계획과 예측성을 가지고 한게 아니라 일이 터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리하는 겁니다. 바울을 보내보고 바나바를 보내보고 베드로를 보내보고 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헬라인 입교자 몰래로 할례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전통과 규례가 아닌 성령 충만으로 역사를 했습니다. 그 포인트부터 세계 복음화도 시작되고 초대교회 전도가 폭발됐어요. 예수님의 방식도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서 시작하는 방식을 뛰어넘어서 부족한 중에도 실행하게 해보고 그 실행하는 과정에서 그 다음 단계를 발견하게 하는 방식을 취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관리 통제 방식에 익숙해져 있어요. 한 가지만 더 선택해 보실래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어느 쪽의 인재 양성 방식입니까?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교질에서 지식을 전수해서 학자를 양성하는 방식이었습니까? 아니면 개별적인 상황에 맞게 현장에서 그 상황에 따른 능력을 배양하고 결국은 제자를 양육하셨습니까? 어떤 쪽입니까?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너무나 장엄한 거 아닙니까? 사실 예수님은요, 당대의 수많은 소피스트들이, 당대의 수많은 랍비들이 회당에서요, 돈 뭐 1억 2억 받으면서 오늘날 가치로 환산했을 때요, 그 정도 받으면서 학자 양성했어요. 그렇습니다. 가말리엘의 문하생,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서울대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오히려 그 반대로 움직였단 말이죠. 그 결과 2000년이 넘도록 단 한 세대의 끊임도 없이 그 능력이 전수되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소크라테스를 위해서 오늘날 소크라테스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이런 얘기할 때마다 약간 걱정되지만 다짐은 늘 하는 거잖아요. 다짐은 늘 합니다. 목에 칼이 들어오고 막 도끼 들어오고 막 이러면 제 스스로의 믿음이 어떨지 항상 겁나요. 그래서 그런 상황 되지 않게 해주세요. 아프가니스탄 같은 나라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늘 기도합니다만, 그래도 결심은 늘 하잖아요. 왜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관리 통제 아카데미 방식을 취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반대의 방식인 현장화, 개인화, 능력 배양 이 방식을 취했습니다. 그러므로 자, 오늘의 제 소개를. 여러분 회사의 방식은 왼쪽에 익숙하세요? 오른쪽에 익숙하세요? 왼쪽은요, 정규 부서예요. 철저한 직무 기술서, R&R, 업무 분담, 분업, 부서의 구별. 이거 관리 통제 방식 아닙니까? 또 서열 리더십이에요. 경험 많은 사람 말 따라. 야, 팀장 거치고 나한테 보고해. 야, 본부장 거치고 보고해. 이런 거 피라미드 방식. 예수님이 그러셨을까요?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걸 막지 말아라. 그러셨거든요. 지휘 명령 체계 크게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현장에서요, 스타트업도 만나고 대기업도 만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제가 만나보면요,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스타트업의 단계에서 직원들이 뭐 30명, 40명, 몇명 되지도 않잖아요. 30명, 40명만 돼도 벌써 사장님이 다 이렇게 보고 체계 만들어가지고 팀장, 본부장, 임원, 그 다음에 경영자, 구중, 심처, 뒤쪽으로 자꾸 물러나세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거 아니거든요. 서열 리더십 아닙니다. 또 완벽주의, 원칙을 세우고 지키는 이 완벽주의, 뭔가 완벽하게 준비된까지는 안 하는 거. 이거 예수님 방식이었을까요? 오른쪽으로 한번 보고실래요? 네, 지금의 방식은요. 지금의 방식은 프로젝트 조직입니다. 고객 중심으로 과업을 통합하고 경우에 따라서 협업하고 부서를 재배치하고 오죽했으면 아메바 경영이라는 단어가 나오겠습니까? 오죽했으면 매트릭스 조직, 네트워크 조직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에자일 조직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조직을 지금 본받고 따르려고 하는 조직이 어딥니까? 스타트업이 아니라 대기업이에요. 우리나라 뭐 엄청난 기업들이에요. 공기업들입니다. 왜요? 일반적인 인간의 상식으로 보더라도 정규 부서와 서열 리더십으로 해서는 지금 안 먹히거든요. 고객이 달라지거든요. 기민하게 바뀌지가 않거든요. 목표 리더십입니다.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직급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고객이 현장에서도 목표를 제시하는 사람을 따르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마지막, 무한 베타 버전입니다. 내가 뭔가 있으면 매뉴얼대로 따라가 아니라 해보고 바꾸고 해보고 바꾸고 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방식입니다. 김난도 교수 같은 사람도 대표적으로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라고 말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김난도 교수가 2021 트렌드를 발표할 때 정면으로 자기 말 자체를 뒤집었어요. 지금은 방향이 아니라 속도래요. 참, 말을 정말 잘해요. 방향이 아니라 속도의 시대예요. 무슨 뜻입니까, 이게? 방향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뭔가 방향을 잡았다 하더라도 고객이 워낙 빨리 바뀌기 때문에 빨리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기업. 이게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요즘 경영의 핫 트렌드인 ESG. 오늘 뭐 ESG 한국 대회 중에도 ESG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 ESG가 뭡니까? 인발 환경, 소셜, 그리고 지배구조. 이세 가지 관점에서 경영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관리, 통제, 명령해서 최대한 이익을 뽑아내는 거죠. 고객으로부터 뽑아내고, 직원들한테도 뽑아내고, 사회로부터 뽑아내가지고 주주 이익을 극대화하는 주주 자본주의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이 비즈니스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의 풍요로움을 함께 생각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경영자가 내가 방향성 잡고 지휘 관리 통제 명령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 이해관계자가 모두 다 공존할 수 있는 방향성으로 가자는 깨달음이 넌 크리스찬들이 고민해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이 여전히 관리 통제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에자일과 OKR란 단어는요, 사실은 개인 단위에서는 크리스찬들인 그런 리더들이 만들어낸 단어입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생각했어. 오늘 제가 강의 후반부에 크리스찬 경영 도전 10계명 이야기를 제가 제안을 해드릴 텐데, 생각해보면 생각할수록 에자일과 OKR의 방식은 성경적인 방식인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제 경험치로 봐도 그래요. OKR 방식, 목표 관리하는 방식은 밀레니얼과도 소통할 때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또 OKR 방식은요, OKR 이 목표 관리, 예수님의 목표 관리하는 방식은 주도성을 가지고 직원들이 즐겁게 일하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배경과 방향성, 또 원칙과 철학에 관련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조금 정리를 해보면 어떤 이야기입니까? 지금은 일반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일반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도 조금만 고민해 보니까, 아, 나 혼자 피라미드 만들어가지고 관리 통제하는 방식으로 가면 잘안 되겠다. 다 깨달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원형을 가지고 있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경영했을까라는 원형을 가지고 있어요. 그 원형으로 보니까, 아하, 이거야말로 지금 일반 사람들이 깨닫고 있는 이 경영의 변화야말로 원래 2000년 전에, 아니, 창세로부터 하나님이 인간을 대우했던 방식, 인간에게 주도성을 주고 인간이 창의적으로 해보게 하고 스스로 깨닫게 하고 한번 해봐, 내가 받쳐줄게, 이런 하나님과 예수님의 방식을 다시 찾아가고 있고 닮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에자일과 OKR 방식이 어떤 방식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한 챕터를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다음 챕터, 두 개의 챕터가 더 남았어요. 자, 여기까지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때, 아하, 이런 이야기는 내가 좀 동의가 된다, 공감이 된다 하는 이야기가 있다면 채팅창에 남기시면 제가 이렇게 리뷰해 드리겠습니다. 남기셔도 되고요. 계속해서 저를 따라오셔도 괜찮습니다. 자, OKR은요, 목표 관리 방식입니다. O와 KR은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인데요. O, Objective and Key Result. O, KR이죠. 아마 여러분들 여러 세미나를 통해서 OKR 이야기는 들으셨을 거예요. 가인지 TV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거기서도 제가 OKR 이야기를 뭐 3년 전부터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는 지금은 뭐 우리나라의 뭐 명실공히 최고의 기업이라고 하는 곳부터 시작해서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곳까지 OKR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직원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오브젝티브와 즉 목표와 리절트 결과를 자기가 결정하고 그걸 향해서 도전할 수 있게 할까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요, 인텔에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앤디 그루브, 인텔의 공동 창업자이죠. 인텔은 지금도 미국에서요, 뭐 대학생들이 입사하고 싶은 선호 기업 10등 안에 항상 들어가는 기업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존 도어라는 사람이 엔지니어로 입사했어요. 근데 입사했더니 이 앤디 그루브라는 창업자이자 CEO가 돌아다니면서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경영자가 엔지니어한테 물어봐요. 뭘 물어보냐고. What is your objective?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너뭐 뭐니? 그러면은 개발자도 대답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하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뭐 총무과 가서 What is your objective? 또 물어보는 거예요. 네 목표는 뭐니? 네 목표. 돌아다니면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질문 하나에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질문을 또 하더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What is your key result? 이번 주, 이번 달, 이번 분기 이렇게 각각 나눠 그 상황에 나눠서 두 개의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오브젝티브가 뭐니? 키 리절트가 뭐니? 이두 개의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엔지니어였던 존 도어도 그 질문을 받으면서 대답을 했대요. 아, 제가 이번 뭐제 목표는요, 사람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반도체 칩을 개발하는 겁니다. 그렇지, 좋아, 좋아. 근데 다음 달까지 네 결과는 뭐야? 다음 달까지 제가 여기까지 해볼게요. 이런 대답을 만날 때마다 했대요. 누구를 만나든지 하더래요, CEO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경영자가 저 쪽에서 걸어오면, 복도에서 걸어오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나 대답해야 되는데 내 목표가 뭐였지? 이 목표에 이번 달의 결과는 뭐지? 이번 분기의 결과는 뭐지? 이번 주의 결과는 뭐지? 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 인텔의 문화였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존 도어가 부사장까지 승진했을 때 자기 사무실로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스타트업을 했던 사람인데 찾아와서 사무실 앞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들어보니까 머리가 아프대요. 목표 관리가 안 되고, 아, 우리 회사 뭐 성장하고 싶은데 목표 관리가 안 된대요. 그래서 이렇게 냅킨을 꺼내가지고요. 이만한 냅킨에다가 만년필을 꺼내서 이렇게 적었대요. 두 가지 글자를 적었대요. 냅킨에다 위에다 하얀색 냅킨에다 검정색으로 Objective라고 적고 밑에는 뭐라고 적었을까요? Key Result라고 적은 거죠. 이두 단어를 적은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려서 그 젊은 친구한테 줬대요. 그리고 자기가 맨 처음에 입사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아 CEO 앤디 그룹 어떻게 했는지 얘기를 해주고 이걸로 한번 해봐라고 했대요. 그리고 그 젊은 CEO가 그걸 돌아가서 자기 회사로 돌아가서 직원들과 이 스토리를 나누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이 회사의 목표 관리는 Objective and Key Result 이두 가지로 한다고 그럽니다. 이 회사는 지금 전 세계 수만 명의 관리직 직원과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도구를 제공하는 회사죠. 어디입니까? 예, 네, 구글이죠. 그리고 그 젊은 친구는 래리 페이지라고 하는 당시에 한 3, 40명 정도 되는 스타트업의 경영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론이 미국의 실리콘밸리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서 저와 여러분도 지금 접촉하고 있는 거죠. 이 Objectives and Key Result는요. 굉장히 단순한 원리입니다. 굉장히 단순한 원리예요. 직원들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회사가 있다면 제가 여기에 네, 테헤란 YG의 박정숙 노무사님이 들어와 계시네요. 네. 제가 아니까 어쩔 수 없어요. 바른 노무 컨설팅이죠. 바른 노무 컨설팅의 책임자로서 박정숙 노무사님은 오브젝티브가 뭡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아, 제가 저는 목표를 사람들이 경영자가 이렇게 사랑으로 노무 관리를 해서 직원들이 행복하게 해주는 뭐 이런 계열일 겁니다. 아마 잘 몰라요. 제가 소설 쓰는 걸 수도 있어요.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아하, 그렇군요. 그럼 제가 두 번째 질문을 하겠죠. 아, 좋네요. 그 목표 참 좋네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목표 참 좋네요. 그러면 9월 말까지 한달반 정도 했는데 9월 말에 어떤 결과가 생기면 그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을 할 거예요. 아마 이 질문에 대답을 하려면 좀 고민하셔야 될 겁니다. 이두 가지 질문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글은요, 이 질문을 333 원리에 맞춰서 개인별로 세 개의 O를 각각 세 개의 KR로 3개월 동안 관리하는 겁니다. 이게 그 유명한 구글의 333 OKR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볼 때는 한국 기업에 있어서는 개인 단위까지 333 하는 것은 너무나 근육이 어려운 일 같아 보여요. 그래서 팀 단위에서 OKR 하나 정도 하는 것으로 시작해 볼 것을 권해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O는 이런 거예요. 대한민국 기업 대상 커피 시장을 장악하자. 훌륭한 필수 기능 제품을 출시하자. 커피 사용자의 쿠폰 사용 습관을 바꾸자. 다음 분기를 끝장낼 거래처를 체결하자. 요런 게 5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5에 해당되는 이야기. 예를 들자면 저 같은 경우 언더백 기업을 도와 대한민국 비즈니스 생태계를 풍요롭게 하자. 요런 게 저의 5예요. 1,000명의 경영자를 양성해서 비즈니스 생태계를 바꾸자. 비즈니스를 사랑으로 변화시키자. 이런 것이 저에게 있는 5입니다. 오브젝티브예요. 목적이죠. 도전이죠. 근데 키 리절트는 구체화되고 측정 가능하고 그 길로 가고 있는지 정확해야 돼요. 그래서 키 리절트는 어플 다운로드 35%, 고객 만족도 90점, 4분기 매출 50억, 신규 거래처 20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5는 도전적인, 질적인 항목들이 좀 해당되고요. KR은 정량적인, 지표적인, 구체적인 게 나옵니다. 제가 권해드리는 것은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을 드리는 순간 여러분들은 경영자로서 우리 회사의 최종 책임자로서 나는 우리 회사의 O는 뭐지? KR은 뭐지? 이 질문에 스스로 답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내가 달려보고 우리 팀장들이나 본부장들에게 영업본부는 O가 뭐죠? KR이 뭘까요? 이렇게 질문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시스템화시켜가는 것이 OKR을 성공적으로 도입하고 직원들이 스스로 목표 관리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아주 쉬운 예를 하나만 들어드릴까요? 예를 들어서 요즘 뭐 바디 프로필도 찍고 즐겁게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제 아들한테 공약을 하나 했는데 제가 점점 뱃살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제 아들한테 한달 만에 제가 5kg 빼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어요. 이게 키 리절트죠. 키 리절트죠. 공약을 했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오브젝티브로 올 여름 바디 프로필 멋지게 찍자라는 오브젝티브를 가졌다고 칩시다. 뭐 박수 쳐줄 만 하겠죠. 그냥 제가 쉬운 예를 들은 겁니다. 자, 키 리절트라고 하면 뭐 여자라고 치겠습니다. 몸무게 47kg, 체지방률 10%,
감소, 근육 4kg 증가. 근데 O와 KR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 목표를 관리해갈지 보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 밑에가 이니셔티브라는 게 있습니다. 아이디어이죠. 전략적인 측면이에요. 이니셔티브는 바꿔가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목표 관리하는 거랑 OKR의 차이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원래 일반적으로 목표 하면 그다음 뭐가 나오죠? 네. 이거 알아맞추시면 제가 이거 쿠폰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자, 순발력입니다. 자, PC 앞에 계신 분이 유리할 것 같은데 목표 하면 반드시 나와야 될게 하나 있죠. 뭡니까? 두 음절로 된 한글 단어. 한자 단어인가요? 목표 하면 반드시 나와야죠. 목표가 있는데 이거 없다. 그러면 공허하죠. 뭡니까 그게? 실행 결과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땡. 틀렸어요. 계획. 결과 아닙니다. 아닙니다. 목표 하면 반드시 나와야 돼요. 볼까요? 예, 자, 자. 나상남 송파지회 나상남 대표님 전략. 제가 원하는 답이에요. 제가 원하는 답이에요. 자, 목표와 전략은 반드시 붙어 있잖아요. 동전의 양면과 같죠. 전략 없는 목표는 공허하고 목표 없는 전략은 산만하죠. 그래서 목표와 전략은 반드시 붙어 있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저와 여러분들이 다이어트 한다. 그러면 목표 5kg 빼기, 전략 나름대로 토의가 되죠. 나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토의가 되죠. 그런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목표 화성 여행하기, 전략 느낌이 어떠세요? 감이 좀 오십니까? 자, 목표 달나라에서 보름간 생활하기, 전략 뭘까요? 좀 감이 오십니까? 목표를 세울 때 전략을 함께 세운다는 대전제는 뭐냐면요, 그 일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다는 전제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일을 할때 목표를 세울 때 전략이 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방금 예를 들었던 달나라 일주일 가서 살기, 화성 여행하기는 전혀 내가 모르는 일이에요. 그 영역에서 어떤 것이 중요한 이니셔티브로 작동할지를 내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전략을 특정해버리면 새로운 시도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OKR에서는요, 전략을 수립하지 않습니다. OKR은 목표와 결과만 규정하고 전략은 이니셔티브로 봅니다. 이니셔티브로. 현장에 접근해서 고객과 만나서 무엇이 중요한지는 그때서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나온 것처럼 이니셔티브는 PT 50분, 근력운동 15분, 저녁 7시 이후에 금식, 일일 섭취 800kcal 이하 유지하기, 다양하게 이니셔티브는 갖고 있다가 실제로 진행하다가 뭐가 제대로 맞출지는 그때그때 바꾸는 겁니다. 이게 OKR 목표 관리와 기존의 목표와 전략 방식의 목표 관리랑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다양하게 다니면서요, 다양하게 다니면서 특별히 언더백 기업들, 100인 이하 기업들에게 매우 중요한 통찰인 것 같아요. 섣불리 아이디어를 특정해서 전략을 특정해서 그대로 진행하기보다는 이니셔티브 수준의 아이디어만 가지고 현장의 고객과 맞붙어 보고 현장을 운영해 보면서 점점점 바꾸어 갈수 있는 능력을 직원들이 갖는 것,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콜린 파월이죠. 미국의 국무장관, 최초의 흑인 국무장관 아실 겁니다. 아버지 부시 대통령 때 이라크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사람이죠. 그 사람이 쓴 책에 끝없는 도전과 용기라는 책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모든 전략은 적을 만나는 순간 무력화된다. 그러므로 전략을 다양하게 세워야 된다. 세우지 말아야 된다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니셔티브 수준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적을 만나서 현장을 만나 고객을 만나보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구조로 가져가는 것. 이게 OKR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제가 현장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OKR은요, 국외로 OKR 조금 다릅니다만, 여러분 보시는 그림이 일반적으로 OKR을 실행할 때 3개월 단위의 프로세스다, 구체적인 방법론이다, 일반적인 표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맨 처음에 OKR을 약간 워크샵을 하시는 게 필요해요. 구성원들, 팀장들 이상이 모여서 우리 팀의 O와 KR은 뭡니다, OKR은 뭡니다, 작성하게 하고 다른 팀과 경영자가 만나서 약간은 합의를 보는 겁니다. 3개월짜리의 성과 합의를 보는 겁니다. 이렇게 갑시다! 합의 보는 거예요. 그리고 3개월이니까 12주죠. 12주를 어떻게 달리냐? 일주일에 한 번씩 CFR 미팅을 합니다. CFR이 뭔지는 제가 좀 이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간회의와 CFR은 약간 달라요. CFR 미팅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은 부스팅 미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12주를 12번의 파도를 넘는 겁니다. 12번의 도전이 있어요. 바꿔서 말하면 12번의 이니셔티브 점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볼 건지, 이번 주에 어떻게 시도해 볼 건지, 매출 2배 올리기, 이번 주에 어떻게 해볼 건지, 이번 주에 해봤어요. 그럼 그 결과 가지고 다음 주에 또 어떻게 해볼 건지, 해봤어요. 그 결과 가지고 그 다음 또 어떻게 해볼 건지, 계속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가 달성 안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제가 우리나라에 이제 대기업 중에서 HH 기업이 있어요. H자로 시작하는 두 글자의 기업이에요. 여의도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이에요. 여기가 OKR을 실행했거든요. 한 6개월 지나서 저희 팀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가서 임원들도 만나고 실무자들도 만나봤어요. 실무자들이 일단 이렇게 힘들어요. 아, 너무 힘들다. OKR 해서 너무너무 힘들다. 왜 힘듭니까? 물어봤더니 일주일에 한 번씩 야단 맞는다. 너무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이 스프린트 미팅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목표에 대해서 집중하는 거기 때문에 야단 맞는 느낌이 들수 있죠. 임원들을 만나봤어요. 임원들을 만나봤더니 임원들도 힘들어 죽겠대요. 아, 예전에는 뭐 하라고 시켜놓고 한 달이나 분기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체크해주면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할 이야기가 뭐가 있냐? 우리도 힘들다! 뭐 그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제 CFR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좀 이따 CFR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CFR이라고 하는 일주일에 한번 만나서 하라고 하는 게 점검해라, 관리해라, 통제해라 그런 이야기 아니거든요. 도전하게 하고 지원해주고 코칭해주고 이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개월이 지나면 골든 미팅을 통해서 어떤 것이 잘 됐고 어떤 것이 부족했고,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셋씩 짝지어서 마을을 돌아다니게 하고 다 끝났을 때 와서, 아, 이건 참 좋다. 야,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 이름에 생명책이 있는 걸로 기뻐해. 야, 그랬어? 야, 너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거 충분히 니들 스스로 했을 거야. 나름대로의 피드백을 해주시죠. 그런 방식으로 골든북 미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12주의 관리 중에서 최초 2주는, 네, 아이디어를 시도하는 겁니다. 다양한 아이디어 시도해보는 거고, 나머지 10주 동안은 열심히 달리는 거고요. 막판 2주는 그 다음 그 다음 석달 동안에 목표를 재설정하는 게 있겠죠. 그것과 막판 스퍼트 같이 존재한다. 이런 그림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스프린트 미팅, 부스팅 미팅, CFR 미팅은 좀 이따 제가 한번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방법론에 있어서요. 방법론에 있어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평가의 문제입니다. 평가. 여러분들 아마 KPI에 근거해서 직원들 ABC 평가, 인사 효과 평가를 하시고, 연말에 그 인사 효과 평가에 따라서 내년도에 연봉 재계약도 하시고, 그다음에 성과급도 분배하고, 승진에도 반영하고 아마 그러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경우는 상대 평가 하시는 경우가 여전히 많아요.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거는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상대 평가하셨습니까? 절대 평가하셨습니까? 네. 예수님은 제자들을 철저하게 절대 평가하셨습니다. 개별화 평가하셨어요. 오히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가서 계속 상대 평가해달라고 요청했어요. 누가 더 높습니까? 누가 1등입니까? 누가 영의정, 좌의정 합니까? 계속 요청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오히려 그 상대 평가하는 방식을 배격하고 아주 개별적으로, 베드로야 너는 이래, 야고보 너는 이래, 요한 너는 이래, 개별적으로 절대 평가하셨습니다. 초림하셨던 예수님만 그러는 게 아니라 재림하실 예수님도 요한계시록에 7개 교회에 대해서 보면 절대적으로 7개 교회에 대해서 상대 평가하지 않으셨습니다. 단 절대 평가를 하셨습니다. 야, 너네첫 번째는 이랬는데 지금 이렇게 됐어. 너는 과거에 이랬는데 이렇게 되어서 좋아. 이거 안 돼. 너 이거 다시 돌아와. 너 그거 배격해. 그거 내보내. 너 이렇게 같이 연합해. 절대 평가하셨습니다. 각 교회를 절대 평가하셨습니다. 그래서 3개월에 OKR이 끝나고 나면 개별적인 그 도전과 목표에 대해서 이른바 우리는 골든북 미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영업 1팀장이 있다. 1팀장이 3개월 동안 5와 KR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어떤 요소를 잘했고 어떤 요소가 부족했는지에 대해서 팀장이라고 한다면 경영자가 1대1로 만나서 태도, 인격, 자질의 문제가 아니라 피드백을 할 때에는 태도, 인격, 자질을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오직 행동에 집중해서 5와 KR을 달성해가는 과정에서 어떠어떠한 행동이 효과적이었고 어떠어떠한 행동은 효과적이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코칭해 주는 겁니다. 이게 do and don't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경영진과 리더십들이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지나치게 약하다 보니까, 또 이런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약하다 보니까
지나치게 지표화합니다. 그래서 인사팀에게 그 공을 넘겨버려요. 그 결과 개인의 실제의 평가와 데이터로 나온 평가가 언밸런스하잖아요. 여러분 보시면 알잖아요. 데이터의 A가 실제로 A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연봉 평가할 때다 다시 하잖아요. 그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대기업도 그래요, 심지어.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저도. 팀장과 경영자가 각 개인을 만나서 1대1로 절대 평가해주고 조언해주고 피드백해줄 수 있는 역량이 우리나라에서는 현저히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가는데 가다 보니까 그게 더 왜곡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지금은 돌아오는 겁니다. 예수님 방식으로 최소한 경영자가 임원들이나 본부장들을 만났을 때 경영자가 1대1로 최소한 3개월에 한 번은 아 이거는 굉장히 잘했다. 좋다. 이거는 좀 수정하자. 그래서 다음 3개월 동안은 목표 이렇게 잡자라는 대화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게 여기 나와 있는 4개의 질문입니다. 이 4개의 질문요. 뭐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가지고 있는 이 리뷰 미팅, 분기에 한번 하는 리뷰 미팅의 4가지 질문이에요. 1번, 내가 지난 분기에 달성한 성과는 무엇인가? 다른 사람이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내가 기여한 것은 무엇인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해결한 문제는 무엇인가? 이것을 통해서 나는 지난 분기에 어떤 성장을 이루었는가? 이네 가지 질문으로 MS는요, 꾸준히 질문을 하고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동시에 지금 OKR을 진행하고 애자일 방식으로 일하는 글로벌 기업들, 그리고 한국에서는 주로 저희가 이걸 보급하고 있습니다만, 골든북 미팅이 점점점 확산돼 가고, 상대 평가도 점점점 줄어 일반 기업도 줄어들어요. 크리스찬 기업 더더욱 빨리 줄어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예수님의 목표 관리 방식 첫 번째, 제자들과 허물 없는 소통을 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자주 했습니다. 그리고 태도가 아닌 행동에 대한 피드백을 해 주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결과를 기반한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이세 가지를 우리는 CFR이라고 부릅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그첫 번째로 우리는 커뮤니케이션, 솔직하고 다양한 의견을 교환을 시켜줬습니다. 두 번째, 피드백을 통해서요, 행동의 변화를 불러오는 피드백을 해주었어요. 행동을 집중하는 피드백을 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리코그니션, 격려, 인정. 리코그니션은요, 칭찬이랑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네, 해결됐습니다. 칭찬이랑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서로를 인정하고 격려, 뭐 칭찬하고 격려랑 조금 다른데, 인정 격려라고 하는 것은요, recognize, 알아준다 이런 거거든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뭐 영업 1팀이 모든 팀보다 최고예요. 뭐 당신은 천재예요. 이런 이야기는 전혀 하등에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 하등에 도움이 안 돼. 당신 최고예요, 1등이에요, 대한민국 최고예요. 이런 이야기 제발 하시지 말라는 거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알아주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방식은 CFR의 방식이고요. OKR을 진행할 때에도 CFR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줍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성경의 곳곳에 바울 서신의 곳곳에 예수님 활동의 곳곳에 사도행전의 곳곳에 어떤 요소가 나오냐면 있는 그대로의 사실로 이야기해 줬어요. 아, 디모데 너 이래. 고린도 교회 이래, 야고보 교회 이래, 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증가해야 되고, 피드백 증가해야 되고, 리코그니션 격려하는 거 증가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들도 역시 CFR의 원칙을 써가면서 운영을 해주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OKR이라고 하는 목표 관리 방법론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대하기는요. CBMC 한국대회 강의는 주로 좀 인사이트를 주고 좀 에너지를 주는 강의인데 제 강의는요 구체적인 방법론을 포함하는 강의입니다. 제가 그 운영팀에게 제가 강의한 파일을 넘겨줬기 때문에 여러분 파일을 받으시면요 여기에 양식들이 좀 있잖아요. 그 양식들을 좀 다운 받으셔가지고 조직 내에서 한번 실행해 보실 걸 권해드리고요. 인터넷에 OKR을 치시면 다양한 자료들이 떠 있습니다. 그걸 조금 더 스터디하셔가지고 나름대로 좀 묵상하시면서. OKR 방법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운영하셨던 3년간 스타트업의 방식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이 방법을 여러분 회사에 적용하셔서 직원들이 자기 목표를 가지고 자기 성과를 관리하는 방식, 이 방식으로 달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이따 질문이 있을 때 추가적으로 제가 질문을 다루도록 하겠고요. 오늘의 세 번째 주제로 좀 넘어가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 테마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테마, 애자일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애자일 이야기. 우리가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섬김의 과정이고 사랑의 과정인데, 이 일을 하는 것은 관리 통제 방식이 아닌 실행하고 계획하고 실행하고 돌아보는 방식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여러분의 경영 방식이 조금 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렸고, 두 번째, 이 애자일의 문화와 방법, 리더십 속에서 목표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인텔에서 시작한 OKR 방법론이지만 이 방법은 꼭 어디서 시작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상사가 목표를 주고 기획실이 목표를 주면 누군가 그걸 실행해야 되는, 기획자가 실행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조직의 모든 구성원들이 주체가 되어서 도전하고 실행해보고 깨닫고, 경영진과 리더십들은 그걸 지원해주고 격려해주는 방식, 이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식이죠. 하나의 O를 3개의 KR로 3개월 동안 관리하는 구글의 방식이 있지만 여러분이 회사에 맞게끔, 상황에 맞게끔 적절하게 적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는요, 예수님 방식으로 목표를 관리하는 조직의 10계명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보니까 CBMC 리더십, 저도 뭐 비전 스쿨과 리더십 스쿨, 다양한 스쿨들을 경험했습니다만, 리더십 스쿨에 오면 영적 비즈니스 리더, 우리의 3단계가 있잖아요. 3단계가 있습니다. 전도와 양육, 리더십 개발, 그리고 일터 변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전도의 양육은 재생산 가능한 제자를 키우는 것이죠. 두 번째, 리더십 개발은 뭡니까? 영적 비즈니스 리더를 양성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일터 변화는 뭡니까? 킹덤 컴퍼니를 세워가는 거잖아요. 이세 가지는 정확하게 뭐랑 닮아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3대 사역과 닮아 있습니다. 그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의 리더십을 배웠다고 할 때, 우리가 마가복음 4장이나 마태복음 9장에 볼때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니라고 되어 있죠. 가르치는 역할은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의 역할이었고요. 전파하시는 역할은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의 역할이죠. 그리고 마지막, 고치시니의 역할은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의 역할이죠. 저는 장로교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장로교의 세례 문답을 하고 입교를 할때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지 뭐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걸 배웁니다. 세 가지 역할이고, 구약에서는 이세 가지 역할이 각각 나뉘어져서 왕, 제사장, 선지자의 역할이 있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왕, 제사장, 선지자의 삼중직의 역할을 함께 수용하셔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들으셨다는 히브리서 말씀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오늘날 국가 시스템도, 입법, 사법, 행정부도 사실은 예수님의 삼중직에서 나온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삼중직에 따르는 경영자들도 예수님의 삼중직에 맞는 리더십을 펼친다면, 그 원형을 따라서 리더십을 발휘한다면, 그 예수님다운 리더십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보니까, 정리를 해보니까요, 일반 사람들이 부르고 있는, 일반 경영학자들이 부르고 있는 가치 경영, 고객 가치를 목적으로 일하는 거, 이거 우리 가치 경영이라고 부르죠. 고객 가치를 목적으로 일하죠. 그것을 바꿔서 말하면, 고객 가치라는 말은 성경적으로 이해할 때 이웃 사랑이죠.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웃 사랑으로 목적으로 일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제사장 역할이죠. 우리가 왜 모여 있고 어떤 방향으로 달려가야 되고, 우리가 다른 인생을 다른 데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업에 함께 모여서 사용하는 이유를 말하는 것이죠. 그거 우리 가치 경영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회사의 비전과 사명, 스피릿이 있고, 사회와 이웃에게 공헌한다는 자부심이 있어요. 존경받는 리더가 있어요. 내가 돈 벌어서 뭐 월드비전에 뭐 이렇게 기부하고, CBMC에 기부하고, 뭐 지회에 기부하고, 아 그거 중요하죠.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게 뭡니까? 일 자체가 사회에 공헌하는 거죠. 일 자체가 내 인생에 굉장히 고결하는 거예요. 그게 가치 경영 아닙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교회 봉사도 합니다. 그래서 뭐 봉사 활동해요. 그러나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봉사가 뭐냐? 제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가인즈 컨설팅 그룹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매를 맺고, 가인즈 컨설팅 그룹을 접촉하는 많은 클라이언트들이 저희를 보고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얘네들 좀 다르네, 이거 느끼는 거예요. 이게 공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거 하자고 직원들을 불러 모으죠. 젊은 친구들을 불러 모아요. 컨설팅 같이 하자. 크리스찬들 모읍니다. 아, 이 친구들 맥킨지 갈 만한 친구들이에요. 근데 가인즈 오는 거죠. 이게 저는 선포라고 생각합니다. 경영자도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다가왔다라고 선포했던 것처럼, 경영자도 야 여기 모여라, 우리 이일 하자, 네 인생 딴데 가서 허비하지 말고 나랑 여기서 이거 하자. 아, 너 맥킨지 컨설팅 갈수 있는 친구지만 너 크리스찬이고 인생 제대로 살 거면 맥킨지 가지 말고 안지와 라고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치 경영입니다.
이 가치하에 모이는 것이 경영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출발,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라고 하는 그 선포 아래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선포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선포했다고 잘 되지를 않더라고요. 경영자분들도 사업 시작하시면 한 15명 정도 될 때까지는 개인기로 하세요. 열심히 하십니다. 그런데 그거 넘어가면 잘안 되죠.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체력도 딸리고 힘들고 내맘 같지가 않고 누군가 뭐돈 들고 도망간 자, 기술 들고 도망간 자, 업체 들고 도망간 자, 고객 리스트 들고 도망간 자 굉장히 많이 생기죠.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사람을 성장시켜 그와 함께 일하는 게 필요한 거죠. 리더십과 경영의 이슈가 있을 때부터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때부터 뭐가 필요하냐? 예수님이 혼자 일하실 수 있잖아요. 예수님 혼자 일하셨으면 십자가 못 지셨을까요? 본원적 과업 달성 못 하셨을까요? 저는 문제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한테 본인이라고 좀. 예수님 당신의 과업인 십자가를 매달리시는 것과 그 생명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는 일을 함께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양성하셨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을 성장시키는 것은 제자를 양성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조직의 구성원들을 그냥 내 일을 대신해주는 노가다로 생각할 것도 아니고 실력 있는 사람 불러 모아서 돈 주고 불러 모아서 그냥 실력 발휘하고 필요 없어지면 퇴사시키고 하는 이른바 그 노가다 경영.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성장시켜서 그와 함께 일을 할때 우리는 그걸 경영이라고 부르죠. 이거 예수님의 선지자 역할 아닙니까? 제자들을 가르치셨던 그 역할 아닙니까?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재능과 강점도 발휘되고 제자도 양성되고 돈보다는 사람을 키워서 그가 성장하도록 돕는 것에 보람을 느끼게 되고 그러는 거죠. 이 우리 인재 경영이라고 부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리고 돈을 번다는 행위가 어떤 겁니까? 남이 못 푸는 어떤 문제를 내가 풀었잖아요. 싸게 해줬거나 빨리 해줬거나 굉장히 품질이 좋게 해줬거나 남들은 못하는 뭔가를 가져왔거나 뭐 이런 게 있어야 돈을 버는 문제 아닙니까? 이건 뭡니까? 피조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원 재료를 내가 적절하게 재배열해서 사람을 만족시켜 준 거잖아요. 그거 지식 아닙니까?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과를 내는 것, 우리는 이것을 지식경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운이나 속임수, 그리고 성과를 내고 피드백하고 고객 중심적으로 일하고 대표님, 끊겨 소리가 안 나요? 들립니다. 김경민 대표님 소리가 안 들립니다. 네, 제 말씀 잘 들리시죠? 아, 지금까지 안 들렸고요. 이제 네. 들립니다.
네. 자, 잠깐만요. 자, 괜찮으시죠, 이제? 자, 빨리 해결을 해봅니다. 이 정도면. 자, 다시 화면으로 돌아왔죠? 괜찮으시면 손 한번 이렇게 흔들어 주시겠습니까? 저도 지금 당황했습니다. 네. 문제 원인은 제 노트북이 파워가 빠져 있었는데 그게 빨리 아웃됐는데 이 뒤쪽에 기술팀이 네, 굉장히 무릎 꿇고 막 책상 밑으로 들어가셔가지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자, 제가 지식 경영 설명하다가 이렇게 넘어왔습니다만 지식 경영은요 왕으로서의 치유하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방식으로 경영하기 도전 10계명의 첫 단계는요 가치 경영의 세 가지 요소입니다. 일을 통해서 직원과 고객을 섬기는 것, 조직의 핵심 가치를 선포하고 수호하는 것, 이웃을 통한 이웃을 위한 나눔에 노력하는 것, 이런 요소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인재 경영입니다. 기업 고유의 의미로 채용하는 문제가 있어요. 구성원의 재능과 감정을 극대화하게 돕는 것, 그리고 구성원을 제자로 양육하는 것, 이런 요소들이 인재 경영의 굉장히 중요한 측면들이 되죠. 마지막으로 지식 경영의 세 가지는 운이나 속임수에 의지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일반 운총 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남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0번은 탁월한 섬김으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조금 나눠서 보면 자, 예수님 방식으로 경영하기 도전 10계명입니다. 1번, 일을 통해서 고객과 직원을 섬기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에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명령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회사는 직원과 고객에게 핵심 가치를 제공하는 겁니다. 이 상품에 나의 가치를 실어 제공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핵심 가치를 선포하고 수호하는 겁니다. 우리 회사가 어떤 비전과 미션을 가지고 달려갈 것인지, 우리는 어떤 철학을 가지고 일하는 건지 이야기해줘야 돼요.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바울도요, 틈만 나면 뭘 위해서 내가 달려가는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는 이래야 된다. 교회의 사명은 뭐다. 계속 이야기합니다. 사회공헌과 나눔에 크고 작은 노력을 하는 겁니다. 시편 말씀에도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비즈니스 관계가 특별히 없더라도 우리 지역사회 그리고 우리 산업의 생태계 관련돼서 지속적으로 그것이 개선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가치 경영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저는 1번이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 한 가지 시작해야 된다. 그러면 저는 이 한 가지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 인재 경영 차원입니다만 인재 경영은 채용이 90%죠. 요즘은 채용이 100%다.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채용 100%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데 기업이 가진 고유의 의미로 채용을 하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 저는 이제 잡코리아라든가 사람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 보면 채용 광고를 내는데요. 뭐 내사시 협의, 내방시 뭐 포기 뭐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비밀입니까? 좀 더 알려주면 안 됩니까? 그래서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 목적, 방향성을 충분히 채용 사이트에 알려주고 함께 일하는 것,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대표님. 네. 지금 화면이 공유가 안 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자, 화면 공유가 여러분 보시는 화면이 아하. 자. 화면 공유 가인즈 캠퍼스 2 화면으로 찜 기능을 좀 바꾸시겠습니까? 아마 저 제 옆모습이 보이는 거죠 지금? 네네 맞습니다. 옆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네네 바꾸시면 좋겠습니다. 작은 화면을 아마 보이시는 것 같고요. 네, 측면만 제 옆모습만 계속 보고 계시는데 아, 예. 어떻게 관리자가 핀 고정을 좀 네 맞아요 됐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빨리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뭐 이게 실시간이고 방송이라 보니까 멀리 있는 공간이니까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고유 의미로 채용하는 문제. 두 번째, 구성원의 재능과 강점을 극대화하도록 돕는 문제. 세 번째, 구성원을 제자로 확인하는 것. 어떠세요? 여러분들 직원을 사랑하고 제자로 양성하는 거, 이 컨셉 어느 정도 갖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힘든 일입니다. 키우면 도망가고. 그래서 그것이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느냐를 떠나세요. 이게 옳으니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도망갔다. 그러면 아 이게
이게 내 과정인가 보다. 그렇게 여기고 가는 겁니다. 제가 현장을 다니면 아니 직원 교육하면 뭡니까? 자꾸 퇴사하는데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왜요? 그게 예수님 방식이니까요. 남들이 안 해도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이 이제 인재 경영입니다. 도전이죠. 지식 경영 1번 운이나 속임수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좀 뭐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습니다만 기도하면 매출이 올라간다. 아 이거 좀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 기도하면 매출 올라가는 거 그거 카르텔 아닙니까? 종교 카르텔? 아, 뭔가 있는 겁니다. 그거 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실한 자의 성실은 자기로 인도하거니와 잠언 말씀에도 있고 그래서 내가 커피 사업을 한다. 커피를 맛있게 만들어야 매출이 올라갑니다. 내가 세탁업을 한다. 네, 세탁을 깨끗하게 해야 매출이 올라갑니다. 예, 네. 이전 PPT 화면 제가 대부분은 보여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파일 보내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반은 총 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일반은 총 지식이죠. 커피를 잘 끓이는 거, 염색을 제대로 하는 거, 내가 어떤 에어컨 사업입니다. 그럼 에어컨을 잘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 일반은 총입니다. 남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에 도전하는 겁니다. 차별화이죠. 마케팅은 차별화에서 출발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10번. 세 개씩이고요. 마지막에 하나 더 있잖아요. 왜 있냐? 네, 탁월한 성김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언제든지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필요할 때 말을 하십시오. 이 프란체스코가 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1번부터 네 가능합니다. 1번부터 9번까지는 1번부터 9번까지는 창세기 3장의 문화명령에 해당되는 것이라면 10번은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지상명령에 해당되는 것이다. 복음명령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전체를 한꺼번에 한번 볼까요? 자 예수님 방식으로 경영하는 도전 10계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가치경영, 인재경영, 지식경영의 약간 순서입니다. 가치경영은 이웃사랑으로 목적으로 일하는 것의 세 가지. 인재경영, 사람을 성장시켜 구와 함께 일하는 것의 세 가지. 지식경영, 지식으로 성과를 내는 것의 세 가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한 가지. 이 10계명을 마음속에 조금 생각해 보시면서요. 글쎄요. 여러분 회사에 맞게끔 나름대로 변용시켜서 여러분 경영의 원칙으로 좀 삼으셔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거의 한 시간이 됐네요. 중간에 뭐 끊김이 좀 있었지만은 빨리 기술팀에서 해줘가지고 정경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강의 후반부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크게 세 가지 테마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는 에자일을 말씀드렸습니다. 관리 통제 방식을 넘어서 실행하고 돌아오는 방식으로 바꿉시다. 두 번째, OKR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회사의 구성원들이 최소한 팀장급 이상은 O와 KR을 언제든지 말할 수 있는 상태로 일하십시다. 최대한 3개월 정도가 될 겁니다. 이 정도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 방식으로 경영하기 도전 10계명 말씀드렸습니다. 가치 경영 3개, 인재 경영, 그리고 지식 경영,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 10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이 주제와 관련돼서 오늘 이야기를 한 시간 동안 들으셨지만 적용할 점은요. 사실은 원 체인지 이펙트입니다. 다 할 수 없어요. 한 가지만 한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이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적용점을 발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 오늘 스토리텔링은 여기까지 했고요. 마지막에 좀 한두 개 있습니다만 요 정도 하고 질의응답도 하고 여러분들 뭐랄까요? 뭐 음성이라든가 아 보니까 음성도 인터랙션 되는 것 같아요. 먼저는 채팅창으로 이렇게 먼저 하겠습니다. 자, 둘 중에 하나 하십시오. 여러분들 다 하셔야 됩니다. 참여하신 분들 다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요. 오늘 나에게 한 시간 동안 김경민 대표가 해준 세 가지의 테마 다 들어봤는데 그 중에서 내가 참 기억하고 싶은 한 문장 남겨주시고요. 그렇지 않다. 나는 좀 질문해야겠다. 그러면 질문을 남기시고 그걸 가지고 서로 질문도 하고요. 시간이 된다면 음성 질문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오늘 제가 나눠드렸던 스토리텔링 중에서 나에게 왔던 한 문장. 이거는 내가 좀 유익했다. 혹은 적용해 봐야겠다. 하나. 그리고 내가 나 질문해야겠다. 하나. 어떤 것이든 괜찮습니다. 지금 네, 모바일이시면 엄지손가락 움직이시고 PC다. 그러면 이제 열 손가락을 사용하셔가지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질문은 먼저 올라왔네요. 계속해서 하시면 제가 인터랙션 해드리겠습니다. 자, 153 지회의 양경삼 대표님입니다. 질문입니다. 늘 목표를 세우고 핵심 결과를 설정해도 번번이 실패합니다.
실패의 결과물과 사람들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네,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그 목표를 세운다 하더라도 뭐 저도 늘 실패합니다. 살을 내가 3kg 빼겠다. 늘 결심하지만 늘 실패해요. 그렇다고 해서 목표를 안 세우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반복해서 세우고 관리하는 건데 OKR에서는요. 세 가지 툴이 있어요. 오늘은 제가 더 디테일하게 못 들어갔기 때문에 개념만 말씀드렸습니다만 첫 번째 툴은요. CFR 미팅을 합니다. 팀장과 경영자가 1대1 미팅을 해서 그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실패했다면 어떤 요소가 실패했고 어떤 아이디어가 부족했는지 어떤 도전을 더 했어야 하는지를 대화하는 시간이 CFR 미팅이에요. 1대1로 합니다. 요거 있습니다. 두 번째, 스프린트 미팅이 있어요. 팀장이 있으면 그 팀원들과 일주일에 한 번씩 일종의 주간회의 같은 것인데요. 그 구성원들과 함께 모여서 이번 주는 어떤 도전을 해볼 것인지에 대해서 한 15분 정도의 미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우리 스프린트 미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스팅 미팅이 있어요. 부스팅 미팅은 뭐냐면 우리 스크럼 구성원들만 서로 생각해서는 나오지 않았던 아이디어를 다른 팀과 다른 스크럼 구성원들이 함께 이야기하면서 아이디어를 촉진하는 미팅을 우리는 부스팅 미팅이라고 그래요. 이런 도구들이 받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목표를 달성할 때 자꾸 실패하거든요. 그런데 실패를 장려해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목표를 도전적으로 잡으니까 당연히 실패하죠. 목표 대비는 실패하지만 과거 대비는 성공이잖아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고 실패를 실패로 보지 않고 질적인 진전이 이루었다고 보는 것이 중요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실패할 거 두려워가지고 목표를 낮추고 도전하지 않는 문화로 만들지 마시고 목표를 높게 세우는 거예요. 아니 호랑이 잡으러 갔다가 멧돼지 잡으면 토끼 잡으러 갔다가 토끼 잡은 것보다 훨씬 나은 거잖아요. 왜 호랑이 잡기로 했다고 멧돼지 잡았어? 그러지 말자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호랑이 잡으러 갔다가 멧돼지 잡은 거 가지고 야 호랑이 잡는다고 그랬는데 왜 멧돼지 잡았어? 이러면 다음번에는 호랑이 잡는다고 하겠습니까? 멧돼지는커녕 고양이 잡겠다고 하겠죠. 아니, 고양이커녕은 쥐새끼 한 마리도 잡기 힘들다. 그렇게 말하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조직이 자꾸 평가 중심이 되니까 축소지향. 안정 되니까 아무도 도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돼버리니까 목표를 달성했냐 안 했느냐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얼마나 목표를 도전적으로 세우고 그 도전적으로 세운 목표 때문에 어떤 변화가 이루어났느냐를 가지고 격려하고 가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OKR이 KPI와 차이를 가지는 측면입니다. 많은 조직들은 평가를 받다 보면 목표를 낮추고 안정지향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걸 벗어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도 제자들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오죽했으면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피곤하구나. 이게 마음이 느꼈습니까 이게? 그걸 실패로 간주 안 하려고 엄청 노력하셔서 격려해 주신 이야기 아닙니까? 이 안타까움이 묻어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도 몇 점이다. 너 몇 등이다. 이렇게 가지 않으셨습니다. 실패를 실패로 보지 마시고 그 안에 있는 진전을 격려해 주시고 그 다음에 더 높은 도전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문화를 만듭니다.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좀 가지시고 동시에 방금 말씀드렸던 CFR 미팅, 스프린트 미팅, 그리고 부스트 미팅 이 세 가지의 툴들을 좀 활용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네 코멘트를 계속 남겨주고 계시고요. 질문하시면 질문을 제가 다뤄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이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고 성취하게 지원하라. 맞습니다. 경영에서도 그리스도의 3대 사역 꼭 필요함.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명희 대표님, 사람을 키워서 함께 성장하는 것이다. 효율적인 것보다는 옳은 것을 따라야 된다. 네, 제 이야기를 리워딩하셔가지고 더 멋지게 표현해 주셨네요. 네, 박정숙 대표님, 남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에 도전하라. 맞습니다. 이게 마케팅의 출발점입니다. 서동현 대표님, 목표를 만들어서 함께 공유하는 것. 당면한 것에 밀려 잃어버렸었네요. 다시 회복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강화 대표님, 예수님의 경영 전략 10계명 실행할게요. 감사합니다. 나름대로 여러분 회사에 맞게끔 뭐 예수님을 따르는 리더십 10가지 공약 뭐 이렇게 중용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구성원의 목표가 낮아요. 예수님처럼 끌어올릴 방법은 무엇일까요? 네, 이현정 대표님, 네, 공감됩니다. 공감됩니다. 늘 온도 차이가 있잖아요. 그것의 출발점은 사실 내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는 심지어는 유치원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계속 평가받아 왔습니다. 평가에 익숙해요. 평가를 해주지 않으면 도무지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사회 속에서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받으려면 가능한 목표를 낮추는 것이 노하우였습니다. 그렇게 20여 년을 살은 걸 어떡합니까? 다른 회사도 그렇게 해왔고 입사했고 그게 뭐 여러분들 책임입니까? 그렇진 않죠. 그런데 출발은 거기서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디서부터입니까? 잘했다 못했다 평가하는 것을 유보하고 그 개개인의 발전을 격려하는 방식으로
리더십을 바꿔주는 겁니다. 이거 초기에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통장에 돈은 떨어지고 고객은 떠나가는 것 같고 당장 노는 것 같고 엉뚱한 짓 하는 것 같고 이런 거 어렵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출발점은 거기인 것 같아요. 거기서 우리가 포기해버리면 도전주의 문화 세우는 거 요원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방향으로 이미 하고 있는 기업이 있어요. 없지 않습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달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기업들이 보다 높은 퍼포먼스까지 이루어냅니다. 심지어는 크리스천 기업도 아니에요. 일반 기업들도 이런 방식이 인간 지향적이라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들 회사도 조직이 더 이상 커지기 전에 조직이 작았을 때 이런 문화로 전환되면 커져서도 이런 문화가 유지될 수 있잖아요. 근데 아직 조직이 작을 때 내가 가서 개별적으로 해줄 때 이런 문화로 좀 바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높은 도전을 하는 거 구글의 333 OKR을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구글의 333 OKR을 인터넷 치시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옵니다만 핵심적으로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구글은요 분기별로 1월달이 되면 1월부터 3월까지 모든 개인들이 자신의 333을 입력합니다. 기간 3은 원래 입력되어 있고 내에 5, 3개 5 하나당 KR 3개 5 하나당 KR 3개 총 9개의 KR을 다 입력해 그리고 그것을 보스가 컨펌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연결되겠죠. 각자 각각 다른 걸 하는 거 아닙니다. 연합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게 인트라넷으로 있고요. 개인이 입력하고 다른 사람이 5를 개설하면 내가 거기에 참여해서 내 OKR로 가져올 수 있게 되고 이런 인트라넷이 뭐 구글은 좀 뭐 20년째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인트라넷으로 확 짜여져 있어요. 그런 방식으로 달려가고 있죠. 마이크로소프트사도 재밌는데 분기별로 이거 해체 모여를 해요. 마치 동아리 연합회를 이렇게 모였다 흩어졌다 하는 것처럼. 그래서 눈치 작전도 있고 뭐 그렇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보니까요. 일반적인 기업에 있어서는 IT 기업이라든가 뭐 훌륭한 친구들 거기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일 근육이 상대적으로 그렇게 근육이 강화되어 있지 않아요. 자기 목표를 자기가 관리하는 근육이 강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구글처럼 똑같이 하지 마시고요. 제가 권해드리는 것은 팀 단위의 O 하나에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 단위까지는 OKR 하지 마시고요. 팀의 OKR만 가지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구성원들은 팀장의 OKR을 함께하는 구조로 가시고 경영진의 OKR과 팀의 OKR 정도만 가지고 한 사이클 혹은 두 사이클 정도 돌린 다음에 직원들이 익숙해졌다. 그러면 전 직원 OKR로 확산하는 게 좋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알만한 뭐 대기업들도요. 지금 개인 단위 OKR까지 가지 않습니다. 딱 한 개 기업이 가고 있는데 거기도 아직은 성공적이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팀 단위 OKR만 가실 걸 권유드립니다. 이원일 대표님, 네. 핵심 점용, 실패를 실패로 보지 않고 진전을 평가하는 것. 과거에 비하면 성공이다. 네. 목표 달성에 평가 중심이 되지 않게끔 절대평가와 도전적 목표 수립이 중요하다. 네. 이원일 대표님 지금 하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섬김의 경영을 하고 계신데 더더욱 이렇게 결심하시니까 저도 격려를 받습니다. 좋습니다. 이현종 대표님 역량과 목표의 부족함을 보지 말고 성장과 발전을 봐라. 어렵네요. 네. 예수님을 따르라고 한 것 자체가 어려운 이야기 아닙니까? 사실 저도 힘들어요. 저도 힘들어요. 그러나 그게 유불리를 떠나서 그게 옳다면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옳다면 하는 겁니다. 다행히 위로를 받는 거는 이런 방법론과 이런 어떤 사례들이로 미국 친구들이 많이 정리해놨어요. 뒤집어 보면 미국 친구들도 여기에 비슷한 거잖아요. 우리나 걔네들이나 같은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네, 포기하지 마시고 전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가인즈 컨설팅 그룹도 OKR 합니다. 지금 뭐 2년째 OKR 하고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저도 OKR을 제시하거든요. 컨설턴트, 저 벌써 컨설턴트가 한 40명 넘습니다. 근데 저도 제시해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OKR을 던져요, 이렇게. 지금 우리 4사분기 가는데. 던지면요, 이렇게 좀 붙어줘야 되거든요. 제가 던진 OKR에. 근데 컨설턴트들이 잘 안 붙어요. 저랑 일하기 싫은가, 뭐. 자기들끼리 막 해요. 스크럼 짜가지고. 뭐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전환한 지 오래됐습니다. 제일 좋은 건 제가 좋아요. 직원들이 이렇게 OKR을 설정하고 그 방향대로 자기들 나름대로 뭐 모여가지고 막 해요. 그럼 결과가 좋아요. 모든 걸 제가 통제하던 시절하고 지금 제가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 질문 오면 제가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일부 부족한 거 제가 가서 해주고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제가 어떻게 40명의 컨설팅 회사를 하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제가 제일 좋아요. 제가 제일 수혜자입니다. 있습니다. 사례가 없지 않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네, OKR 코칭 교육 받을 수 있나요? 네, 네. 저희가 두 달에 한 번씩 세미나 합니다. 적절하게 검색하시면 뜰 겁니다. 아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강의하는 네, 민트롬 네, 강사님 모셨네요. 자료를 받는 방법? 네, 네, 네. 요 정도 원 체인지 이펙트 남기셨고요. 질문도 남겨주신 것 같습니다. 자,
네, 질문 혹시 한번 도전해 볼까요? 음성 질문 한번 시도해 볼까요? 네, 뭐 우리 CBMC니까. 자, CBMC니까. 자, 음성 질문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있는 공간에서 질문을 음성으로, 자, 약간 테스트도 겸하는 걸로 하시죠. 음성으로 하실 분은 이렇게 손을 들어서요. 카메라 가까이 하시면 음성 해제하시고 질문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언택트. 네, 디지털 CBMC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분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비디오를 켜고 계신 분 중에서 조금 질문하고 싶은 분 이렇게 기회 되시면, 네, 이렇게 하시면 제가 음성으로 해제하시고 질문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해주시겠습니까? 네, 없으시면 제가 지목하는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네. 제가 안 그래도요, 김석봉 대표님 지목하려고 그랬어요. 먼저 손을 보셨네요. 아, 김석봉 대표님, 뭐 의견을 네. 주셔도 되고요. 질문하시고. 아, 오늘 거기 계십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그 OKR 그 방식을 회사에서 쓰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혹은 교육 이런 게 혹시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이걸 푸는 방식은 기본적으로는 이게 좀 질문을 해서 어쩔 수 없네요. 저희 영상 플랫폼이 있습니다. 가인즈 캠퍼스를 인터넷에 치시면 저희가 영상 플랫폼에다가 제가 했던 강의 한 20개를 올려놨습니다. 그걸 보시고 자료를 다운받으셔가지고 시행하실 수 있다면 김석봉 대표님 충분히 그냥 그 정도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렇게 시행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 OKR 실전 세미나를 인터넷 치시면 저희가 두 달에 한 번씩 오픈하는 4시간짜리 세미나가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셔서 OKR 코치 과정이 있습니다. 그 코칭 과정을 받으셔서 조직 내에서 CFR 코칭을 하시면서 시행하는 방식이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저희가 컨설팅 회사이기 때문에 컨설턴트들이 그 회사에 직접 가서 한 3개월 정도 한 사이클을 돌려주는 워크샵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일 좋은 방식은 조직의 근육으로 정착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성원들이 슬터디하면서 리더들이 함께 공부하면서 책도 나와 있고요. 책 공부하면서 해보시고 조금 도움이 필요하다. 그럼 적절하게 저희랑 컨택 되어지는 포인트는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 너무나 이렇게 역시 언택트 CBMC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여의도의 김태형 대표님 오늘 사회도 주신데 질문하십니까? 네. 그 회사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아 이거를 우리 직원들을 너무 이렇게 옥죄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도 이렇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할 점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초기 시도할 때 이렇게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한번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아주 정확한 지적을 얘기해 주셨고 그 HH그룹이나 HH그룹이나 우리나라 대기업들, 공기업들에서 이런 걸 진행할 때 구성원들 간에 충분히 공감대가 없기 때문에 직원들 입장에서 약간 당한다는 느낌 확 이렇게 막 뭐라고 그럴까요? 이게 막 갈굼을 당한다 이런 느낌들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팀이 들어가서 뭐부터 시행을 했냐면 사실은 출발점은 언제든지 가치 경영입니다. 우리가 변화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서 1년이나 3년 후에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고 그 모습이 되었을 때 현재 구성원들이 어떤 실력과 역량을 갖추어야 되고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의 사무실이 어떻고 우리 개인들의 연봉이 어떻고 업계에서 우리의 포지션이 어떻게 되고 이익이 어느 정도 나오고 이런 비전을 먼저 그리고 변화에 대한 추진력이 생긴 다음에 성과관리 방법론으로 넘어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동시에 경영진이 먼저 이게 제일 안 좋은 케이스도 있어요. 사실은 경영자는 OKR 안 해요. 경영자는 안 해. 그리고 사업부에서 OKR 가져와 이렇게 시키는 거죠. 이게 제일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1번 비전과 방향성에 대해서 공감대가 있어야 된다는 거. 2번 경영진이 먼저 충분히 흡수해서 내가 좀 해보는 거예요. 이게. 굳이 3개월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지만 한 달이라도 내 스스로가 전사 차원에서 경영자로서 O와 KR이 뭐구나 라고 하고 내 스스로가 OKR을 관리해보는 그 모범을 한번 보여주는 거 그리고 초기에 진행할 때 위부터 시행하는 겁니다. 밑에부터 하는 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을 염두하시면서 진행하시면 틀림없이 이것은 전체적인 흐름이고요. OKR이나 에자일 이야기가 한국에 지금 확산된 지가 몇 년 되고 있는데 지금은요. 전체적인 흐름이 이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ESG 흐름까지 왔기 때문에요. 대세가 이렇게 됐습니다. 점점점 확산될 겁니다. 방향성을 잡으시고 급하게는 하지 마시고 방향성 잡고 한 단계 한 단계 직원들 키워가면서 새로운 직원 뽑아가면서 직원 교육해가면서 가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동시에 직원의 업무 역량과도 좀 연관이 있습니다. 시간 관리, 목표 관리 이런 것과도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직원들의 기초 업무 역량을 교육시키는 것과 OKR로 목표 관리하는 거 조금 연관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양경삼 대표님이 채팅으로 질문하셨습니다. 성장을 격려하고 성장을 격려하는 거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격려에 자만하고 나태해지는 일들도 보았는데 현명한 격려는 무엇일까요? 네. 네, 뭐 제가 질문하고 싶은 이야기인데 이런 것들은 뭐랄까요? 뭐 정답은 없는데 다만 이런 건 있더라고요. 격려할 때 여러분들이 자녀를 격려할 때 어떠세요? 이번 기말고사를 잘 봤습니다. 그러면 격려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야, 너 천재다. 이런 격려예요. 또는 야, 시험 잘 봤으니까 내가 피자 싸줄게. 이런 거는 도움이 안 되는 격려입니다. 도움이 안 됩니다. 도움이 되는 격려는 뭐냐면요. 자녀가 기말고사에 좋은 성적을 받았을 때 어떤 격려냐면 와, 결과가 좋았니? 너 기분 어때? 기분 좋지? 너 어떻게 공부했길래 이렇게 됐니?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렇게 격려하는 것이 제대로 된 격려거든요. 그래서 격려와 칭찬, 프레이징과 리코그니션은 분명히 다릅니다. 제가 캐롤 두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캐롤 두웨이라고 인터넷 검색하시면 몇 권의 책이 나옵니다. 그분의 책을 좀 보실 것을 권해드리고 조셉 가트맨이라고 하는 교육학자가 있습니다. 유태인 교육 답단지 조셉 가트맨, 캐롤 두웨이 이 두 사람을 검색해서 조금 양경삼 대표님은 제가 볼 때는 이분에 조금 고민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답해드리기보다는 이 두 사람의 책을 조금 보실 것을 권해드리고요. 유튜브에도 이 두 사람을 검색하면 몇 개의 에세이가 좀 나오더라고요. 다큐멘터리도 나오고 조금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뭐냐면 칭찬하지 말고 리코그니션 하시라는 거예요. 태도, 인격, 자질을 격려하면 그 부작용입니다. 안 하니만 못합니다. 행동을 격려하는 겁니다. 거기에 포커스하면 거의 부작용이 없습니다. 거의 부작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직원들 격려한다고 치고 칭찬한다고 치고 아부하는 경우 엄청 많습니다. 아부하지도 마시고 칭찬이란 표현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바람직한 인정을 하자는 차원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동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원론적으로 생각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떻게 격려하셨을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격려할 때 제자들이 나태해질까봐 걱정돼서 격려 안 하셨겠어요? 제대로 된 방식의 격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찾아간다. 그 과정을 내가 배워간다. 그래서 영적 비즈니스 리더가 된다. 이런 태도를 견지하시면서 점점 발전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두 분이 음성으로 질문하셨는데요. 괜찮으시죠? 여러분들도 아마 다 목소리 들으셨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나 음성으로 좀 질문할 게 있는 것 같다. 손 들어서 표시하시겠습니까? 없으시면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채팅창에서는 계속해서 이야기하셔도 괜찮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 한 가지만 더 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저는 이제 CBMC에서 오랫동안 했습니다. 지회 활동도 오랫동안 하고 또 지회 지도교수도 오랫동안 하고 또 중앙회에서 여러 가지 팀에서 봉사활동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CBMC가 가진 일터에 관한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최소한 CBMC 멤버십이라고 한다면 옛날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복음이 개인 구원 차원의 우리 교회는 이런 모습이 좀 있다 하더라도 CBMC 경영자라면 우리의 복음은 만물을 변화시키는 복음이에요. 마음과 공동체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이에요. 또 다 다를 수 없습니다만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이거 아니죠.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어떤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의 섭리를 좇아서 지상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물론 완성은 그분이 오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왔을 때 되는 거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라는 내가 오늘 출근하는 이 사무실에서 소리가 안 들립니다.
두 개가 켜져 있어서 지금 부딪히는 것 같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까? 아직 안 들리시나요? 소리가 울려요. 네네. 자.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리시죠? 손 한번 이렇게 흔들어 주십시오. 네, 네. 자, 생방송이라서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강조해드리고 싶은 것이 크리스천 우월의식, 이거 버리자는 겁니다. 은근히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우월의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자를 보면, 일 잘하는 사람을 보면, 아, 저 사람은 예수님을 몰라, 뭐 이런 거 좀 있어요. 있습니다. 또 내가 뭔가 이렇게 좀 잘 안 돼요. 잘 안 돼. 그러면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봐, 뭐 이런 거 좀 있어요. 저는 이거 크리스천 우월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 사실은 뭐 하나님은 누구든 친히 선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반도체를 만들어서 또는 영상통화 기술을 만들어서 줌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이 기술, 예, 줌 경영자는 그 크리스찬 아닙니다. 유튜브의 경영자도 시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원하신다면 그분의 일반 은총을 통해서 크리스찬이나 넌크리스찬이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역에 사용하십니다.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마이크, 야마하 마이크, 도요타 마이크 쓰실 텐데 크리스찬 아닙니다. 그 마이크를 사용하셔서 예배의 수단으로 사용하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공연한 크리스찬이라면 사업에서 다 잘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저는 우월이시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벗어나서 CBMC 경영자의 일터에 관한 믿음은 겸손하게 만물을 복음이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살고 공동체를 받아들이고 일반 은총에 의해서 경우에 따라서 내가 망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안 믿는 다른 기업이 훨씬 더 경쟁력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다라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해드리는 방식 아니겠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달려가는 겁니다. 바인지 컨설팅 그룹도 비즈니스는 이윤이나 고객 만족을 넘어서 모든 사람에게 이웃과 세상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게 해주는 공간이라는 믿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슬로건은요, Business is love예요. 비즈니스는 사랑이다. 그래서 컨설팅 그룹으로서 경영자를 만날 때 사랑으로 대한다면 틀림없이 그 기업은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그러나 겸손하게 저희보다도 컨설팅 역량이 훨씬 뛰어난 곳들도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해요. 저희가 부족할 수 있다는 걸 이해해요. 단 이거는 뭐 일터 일과 영성에서 팀 켈러가 후반부에 했던 이야기인데 저도 가인지 컨설팅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CBMC 경영자도 마찬가지겠죠. 일 자체를 통한 기쁨과 힘이 되어서 눈크 디비티스, 이게 뭐 카르페 디엠과 비슷한 이야기로 합니다.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는 일터의 삶을 살아가는 것. 오늘 죽어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100년 후에 죽어도 문제가 없는 거죠. 그렇게 일을 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일터 경영자, 킹덤 컴퍼니 경영자의 뭐 마음가짐과 자세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크게 세 가지 분야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애자일 이야기했습니다. 일을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변화에 능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애자일한 문화에서 목표 관리하는 방법을 놓은 것으로 OKR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3개월 단위로 O와 KR을 정해서 그 목표를 주도적으로 관리하게 하고 경영진은 그것을 지원하고 CFR하는 피드백 해주는 방식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챕터에서는 예수님이라면 우리 회사를 어떻게 경영했을까? 목표 관리 관점에서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가치, 가치 경영, 인재 경영, 그리고 지식 경영 관점에서 10개 명도 제안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의 주제 중에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걸리는 것, 성령님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딱 이렇게 걸리게 만들어주시는 그 한 가지 영역에서 원 체인지 이펙트 실천해보시고, 죽어도 여한이 없는,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는 하루하루의 리더십을 실천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 텐데요.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마무리하게 될 것 같고 사회자님께서 받아주실 것 같고 전체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을 격려한다는 차원에서, 이번에는 다른 분들을 격려한다는 차원에서 오늘 나왔던 이야기 중에서 이거는 내가 한번 적용해봐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채팅창에 올리시는 걸로, 이건 제가 뭐 리버딩하지 않겠습니다. 올리시는 방식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키보드를 움직이셔가지고 오늘 1시간 반 정도, 1시간 동안의 강의와 30분의 질의응답, 그리고 코멘트, 그리고 중간중간에 한두 번 정도 좀 인터넷도 끊기고 막 이랬어요. 이러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반드시 변화를 요구하시는 게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에 참여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내가 적용할 점이 무엇이겠는가? 지금 채팅창에다가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님께서 김태형 대표님 나오셔가지고 사회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